안나, 좋은 아침이야. 내 능력을? 아무한테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안나, 너는 특별하니까 보여줄게.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것의 구조와 존재 이유를 안다면 바꾸는 건 쉬워. 글쎄, 완벽하게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 마치 거짓말 같기도 해. 정말 모두에게 능력을 적용할 수는 없고, 어쩌면 단순한 속임수 같은 능력일 수도 있으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 이렇게 떨어진 얼음을 완벽하게 처음으로 돌릴 수는 없어. 그 형태를 바꿔도 변화하는 과정에서 잃은 것들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어때? 좋은 설명이었지?
아, 대부분 처음 보는 사이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말이야. 그렇지, 이제니? 물론 너는 지금 안나에게 처음 보는 사람일 거야. 정말 슬프게도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꽤 많은 기억을 잃었거든. 너를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그럼 내 전속 가이드를 잘 부탁할게. 모두가 환영하는 것 같은데 표정 풀지 그래? 왜? 도저히 환영할 수가 없나?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면서? 뭐? 맞아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어색해서. 답지 않은 행동을 하네.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저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냥 하세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나중에 연락해요. 꼭 연락해요. 알겠죠? 안나, 하나만 기억해줘요. 김인섭, 그 남자는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어요.